안녕하세요. 고신대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일본 논문 읽기 오늘은 셉시스 환자에서 플루이드 세러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루이드 디스트리뷰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시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셉시스나 아네스테지아의 경우에는 다이루레이스를 감소시키고 플루이드 익스트라파세이션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럼 오스모틱 프레시가 감소될 경우에는 플루이드 익스트라파세이션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플루이드 인퓨전을 하게 될 경우에 비너스 리턴이라든지 라이트 에이트리얼 프레셔, 카디아 아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에이트리얼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면 카디아 아웃풋이 증가하게 되고 플루이드 인퓨전이 증가하면 비너스 리턴이 증가하면서 RA 프레셔가 증가하고 결국은 카디아 아웃풋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퓨전 같은 경우는 카디아 아웃풋이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카디아 아웃풋이 증가하게 되면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루이드 투여와 제거의 타이밍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셉시스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먼저 리서시테이션을 위해서 환자의 셉시스 상태와 하이퍼퍼퓨전 상태를 확실히 진단을 하고 이니셜 플루이드를 볼루스로 일단 투여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승합제를 사용하게 되고 플루이드에 대한 그 반응과 그 다음에 인펙션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되는데요. 추가적인 그 수액을 투여했을 경우에 이득과 손해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플루이드의 반응성과 그 하이퍼퍼퓨전 사인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스페시픽한 헤모다이나믹 타겟, 예를 들어서 락테이트라든지 캐필라리 리필 타임을 통해서 바조프레스와 아이노트로픽스를 타이트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 조언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 플루이드가 체액량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존적이지만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플루이드 과다가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오간 디스펑션과 관련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바큐에이션이 중요한데요. 과다한 플루이드 있을 경우에는 있는 경우에 리무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